자, 안녕하세요. 하비셔널입니다. 오늘 리뷰할 캐릭터 드레스로자 이대호입니다. 자, 똑서 이대호고요. 특별한 캐릭터는 아닙니다. 근데 요즘 원바로가 캐릭터 나오는 게 사실 다 전반적으로 좀 띠띠하죠. 네,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초패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캐릭터도 역시 뭐 친자오나 뭐 하쿠바 와 같이 조금 밋밋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, 개인적으로 하쿠바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성능이 좀 띠띠하고 오히려 더 돈친자오가 낫다는, 네,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. 스킬은 요 이제 두 가지 스킬인데요. 사실 둘 다 사실 특별할 거는 없고요. 뭐 이제 파괴포하고 요게 이제 조금 이렇게 고무고무처럼 좀 늘어나게 해가지고 조금 길게 이제 주먹으로 좀 때리는 건데, 차징기예요. 이렇게 차징기로 때리는 건데 그렇게 위력적인 스킬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적색 득점자입니다. 적색 득점자. 네,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캐릭터 같습니다. 특별한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쉽게 뽑을 수 있고, 5월달에 큰 거 풀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. 걸으시는 게 맞고, 지금 원바로가 이 지금 엄청난 침체기를, 대한민국에서 이 엄청난 침체기를 극복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필요해요. 상황 검수 정도는 이제 좀 풀어줘야 된다. 검은 수염 캐릭터가 원바로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번에 이제 조금 풀어줘서 상황 검수 풀어서 다시 한번 한 두 달짜리 부흥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. 네, 다시 핫하게 상황 검수로, 네, 분위기 한번 쫙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, 뭐 요런 생각 해봅니다. 뭐 특성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읽어드리면, 뭐 날려버리기 거리가 100% 증가한다. 적군의 보물 영역에 있는 적을 날려버렸을 때 적의 스킬 쿨타임이 50% 추가된다. 동시에 방어력이 20초 동안 30% 증가한다.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니죠. 스킬이 발동 후 일정 시간 동안 그로기와 다운 무효가 된다. 동시에 받는 데미지가 70% 감소한다. 이것도 별로 특별한 건 아니죠. 체력이 80% 이상일 때 기법 속도가 50% 증가한다.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적을 날려버렸을 때 깃발을 뽑는 속도가 10% 증가한다. 최대 30%까지 증가하며 KO 당하면 초기화된다. 동시에 체력이 15% 15% 회복된다. 특성이 적군의 보물 영역 안에서 보물 게이지가 50% 이상일 때 그로기 무효가 된다. 특별한 거 아니고요. 체력이 50% 이상일 때 적으로부터 KO 될 정도의 데미지를 받아도 남은 체력 1로 버틴다. 뭐 이거 가두속 같은 그런 특성이죠. 그리고 부스트 특성이 체력이 97% 이상일 때 그로기 무효가 된다. 요 정도 같습니다. 네, 전혀 특별한 거 없는 캐릭터입니다. 네, 그래도 득점자적인 특성은 약간은 가지고 간다. 요 정도인 것 같고요. 뭐 스킬도 보시면 여기서 별거 없죠? 진짜 별거 없어요. 자, 파괴포 스킬 진짜 별거 없고요. 딜 들어가는 곳에 애매하죠. 자, 여기서 스킬로 펀치 날려도 제가 봤을 땐 특별할 거 없을 겁니다. 애매해요, 애매해. 지금 나오는 드레스로자 캐릭터는 여러분들의 필이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. 뭐 저거 봐요. 차징 모아서 때려봐야 별거 없죠. 직성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별게 없죠. 네,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. 특별한 게 없어요. 걸러주세요. 무조건 걸러주셔야 되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거 없죠.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캐릭터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공짜로 주는 다이아 잘 모아두십시오. 그게 지금은 답입니다. 아, 역시 와플 겁나 안 좋습니다. 아, 자, 여러분들 제가 리뷰해드리는 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이후로부터는 특성이랑 같이 요 캐릭터를 확인해 주세요.